477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두환 정부 때 탄생을 했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김대중 정부 때 탄생을 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는 전두환 정부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죠. 옛날에는 뭐 거의 독재 정권 때는 말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택에 다 적용한다 해도 반대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죠. 뭐 요즘은 뭐 유튜버 이런데 거짓 뉴스도 유포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모든 상가를 적용하려고 했었습니다. 뭐 정의당 같은 데는 모든 상가를 적용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여기가 빨갱이 세상이냐 이런 식으로 반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건물주들에게는 불리하죠.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을 해버리면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가 되면 담보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은행에 융자받은 거 갚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담보가치가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세입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면은 은행에 융자를 안 해주잖아요. 선순위 세입자 배당받아갈 거 다 빼고 해주니까. 그래서 모든 상가를 적용 못하고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상가만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일단 시대적 배경이. 자, 역시 그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상가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무효입니다. 1번 목적에. 그 다음에 2번 적용 범위인데 양가로 1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영리, 종교단체, 자선단체, 동창회, 사무실 이런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노인 주간 요양보호센터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다 적용됩니다. 주택은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LH, 그 다음에 SH공사 이런 거는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가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적용됩니다. 양가로 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깔세, 서울에서는 깔세라고 하고요. 사골세, 깔세가 표준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골세 이런 게 표준말인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오히려 깔세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눈물의 폐업체리 이렇게 해가지고 상가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뭐 3개월 얻어가지고 월세 1,000만 원 주고 3개월 후면 다 까지고 사그러들고 그냥 몸만 나가고 이런 게 사골세. 이런 경우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77페이지 양가로 2번 봤습니다. 맨 밑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맨 밑에 일정 금액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478페이지 그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서울인 경우는 얼마입니까? 박스 맨 오른쪽에 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현재 것만 9억 초과하는 경우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하고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그 다음 육군은 54. 육구 54죠? 육군은 54. 그래서 5억 4천. 광역시. 자, 근데 광역시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안산, 김포, 용인,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세파화입니다. 세용화가 주택에 있었는데 여기는 세파화, 세용화. 주택에서는 세종, 용인, 화성이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했죠. 그런데 상가는 세파화, 세용화가 아니라 세파화가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환산보증금이 5억 4천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타는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9페이지 메뉴에 표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최우선 면제받는 금액인데 최우선 면제받는 금액은 서울인 경우에는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9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거기에 과밀억제권역에 부산이 해당되지 않고요. 광역시에는 안산, 김포, 용인, 광주만 해당되고 세파화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종, 파주, 화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지역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 자, 이게 좀 어려운데 다시 우리 표에 그 오늘 내드린 표 보면은 표를 보면은 최우선 면제 주택 상가 다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따로 필기를 안 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주택인 경우에는 서울인 경우에는 주택이 얼마였어요?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하면은 3,700, 100만 원 단위로 절상해서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1억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3,400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종, 옹화, 세종, 용인, 화성시. 정용화가 아니라 세용화라고 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파주가 신설됐습니다. 파주가 신설됐고요. 옛날부터 있는 게 경기도 용인은 용인은 원래 있었는데 이게 과밀억제권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광역시였는데 안산, 김포, 경기도, 광주. 이 경기도 광주시가 제가 광주에 한 8년 살았는데 이게 경기도 광주에 그 광고 보고 들어가는 게 서울에서 20분대 출퇴근 가는 강남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리는 한 16km밖에 안 돼요. 강남에서 잠실에서 진짜로. 그래서 밤 12시에 차 하나도 없을 때 가면 20분 만에 가요. 근데 차가 밀려가지고 1시간씩 또 더 걸리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지하철이 여기 생기는데 제가 옛날 살 때는 지하철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요. 지금 서울에 지하철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지금 한 23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하철 노선이 20개는 확실하게 넘어요.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정확하게 그 호수는 9호선밖에 없잖아요. 10호선 없잖아요. 9호선이 끝인데 그 외에 뭐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많아요. 경강선, 뭐 신분당선, 그 다음에 뭐 인천공항 가는 거 이런 것도 이름이 달라요. 그 무슨 호선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이름 모르겠는데 춘천 가는 거 이런 것도 다 그런 거는 9호선 안에 안 들어가고도 경춘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또 의정부에 또 경정철 있고 용인도 있고 인천도 지하철 1, 2호선이 있고 그래서 20개는 넘어요 지금 확실하게. 자, 이게 주택이고요. 상가는 서울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9억입니다. 이거는 9억은 환산보증금입니다. 월세까지 포함합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육군은 54, 광역시는 5억 4천,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억 7천입니다. 6954 이것만 암기하고 있어도 훨씬 쉽잖아요. 6954 이게 숫자도 시험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과밀억제권역은 주택은 세용화가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했는데 상가는 부산 세용화가 아니고 부산입니다. 부산.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파화입니다. 세용화가 아니라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 물론 이거 말고도 원래부터 있던 경기도 광주, 경기도 김포, 경기도 안산. 네, 이런 곳도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요. 환산보증금입니다. 이게 최우선 면제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주택에 없는 숫자입니다. 주택은 모든 주택이 다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최우선 면제는 이 금액 이하여야 되지만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는 모든 주택이 다 적용된다고요. 근데 상가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인 경우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9억을 초과하면 확정일자 안 찍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세무서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서울이라면 9억, 세종시라면 얼마요? 5억 4천이 넘는데, 만약에 세종이라면 환산보증금이 6억인데 확정일자 도장 찍어줍니까? 이거 세무서에 한번 꼭 물어보라고요. 안 찍어줍니다. 제가 전화해보니까 계산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이러더라고요. 만약에 계산 잘못한 거 없으면 네가 차비는 줄래? 이러니까 그 확실하면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장 찍어주지 않고요. 일단 확정일자 도장을 이 금액을 초과하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확정일자 도장을 안 찍어줘요. 일단 만약 찍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모르고 실수를 해서 찍어줬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자, 근데 이제 최우선 면제를 받는 금액은 환산보증금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서울인 경우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2,200만 원 받는 거, 이거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 받아요. 환산보증금이 아니라. 이거는 기준이 되는 거는 6,500은 환산보증금이지만 실제 타는 돈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하면 얼마입니까? 1,900만 원.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에는 3,800만 원 나누기 3을 하면 1,300만 원.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하면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서울은 그대로 서울인데 과밀억제권역은 그냥 과밀억제권역만 해당되고 부산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부산은 우선 면제 받을 때는 6억 9천 이하이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은 광역시에 해당된다고요. 지금 좀 헷갈리죠. 그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프린트에도 있고. 그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면은 이번에 마지막 개정할 때 요 부분만, 부산 요런 부분만 개정을 했어요. 이 최우선 면제 받는 건 옛날 그대로기 때문에 그래요. 개정을 할 때.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이게 헷갈려 죽겠다, 다음에 개정할 때 참고로 하겠다더라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불합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산도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파화는 광역시가 아니고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주, 김포, 안산, 용인 이런 것만 광역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 세파화도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고.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최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뭐가 헷갈려요. 용인도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이 됩니다. 용인은 여기도 들어가고, 용인은 뭐 두 군데 다 들어가죠. 지금 우리 그 프린트에도 있고 교과서에도 있고,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상가가 좀 복잡하게 된 게, 최우선 면제는 옛날 그대로인데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부산 과밀억제권이 준하는 보를 받는 걸로 됐고, 세파화가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를 받는 걸로 개정됐어요. 이것만. 최우선 면제는 옛날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하나만 예시를 들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알면 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만약에 서울에서 보증금이 500 더하기 월세가 500 하지 말고 서울에서 6천만 원 할까요? 6천만 원. 서울에서 보증금 6천에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월세 40만 원. 환산보증금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게 환산보증금이죠. 그럼 환산보증금은 1억입니다. 보증금은 6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최우선 면제 얼마 받아요? 경매 넘어가면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요? 그럼 우선 면제는 얼마 받아요? 환산보증금은 1억이라고요. 보증금은 6천이라고요. 서울에서 경매 넘어가면. 우선 면제는 후순위보다 전액을 다 우선 면제 받죠? 얼마냐고 그래서 1억입니까? 6천입니까? 예, 답은 6천이에요. 6천.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받는 돈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받는 거예요. 내놓은 게 6천만 원밖에 없는데 1억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6천만 원만 우선 면제받고 최우선 면제는 못 받죠. 왜? 환산보증금이 1억이니까. 그러면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진짜 또 하나만 딱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보증금이 500, 월세가 60만 원입니다. 월세 60만 원. 그러면 환산보증금은 곱하기 100 하면 6,500이죠. 이런 경우 서울에서 경매 넘어가면 최우선 면제 얼마 받냐고요. 6,500 받는다. 2,200 받는다. 500 받습니다. 500. 보증금이 500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도 또 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80페이지)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 받는다 했고요. (481페이지)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라고 했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예, 주택하고 똑같은데 주택하고 조금 다른 점이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 주인은 건물주인 경우 임대체계가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 5개월 동안 갱신 거절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상가는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되면 또 최단기 존속기간 1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 없는 상가는 481페이지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10년 가는 게 아니고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돼요. 10년 동안. 예를 들면 계약 기간 처음에 1년 했으면 이 1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5개월 동안 연장하겠다, 갱신하겠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계속 10년간 연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82페이지 양가로 2번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가 있는데 1번에 보니까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3개의 차임액이라고 하면 한 달 월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이 연체돼야 됩니다. 그럼 한 달에 이번에 장사가 안 돼서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외국 대통령이 말할 때는 보니까 COVID-19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COVID가 맞죠?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이 안 돼가지고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밖에 월세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 200만 원이 300만 원이니까 6개월이 연체돼야 된다고요. 지금 이거 월세 깎아주는 만큼 세금을 줄여주더라고요. 지금 조세특례 제한법이 이미 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깎아주는 금액의 50%를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깎아주면 50만 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전기세 이런 것도 다 깎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전 국민 뭐 줄지 70% 하위 70% 줄지 4인 가족 100만 원 이거는 아마 야당하고 협의가 정부에서는 지금 다 준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산안 제출해놓고 또 갑자기 변경해가 다 준다고 하면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국회로 넘겨서 국회에서 야당하고 합의하면 해준대요. 합의 안 되면 일방적으로 해줄 수는 없죠. 뭐 다수당 됐다고 일방적으로 해주면 또 엄청난 비난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는 한은 아마 다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전 국민 다 줄 가능성이. 지금 경기도는 그게 신용카드로 주니까 쓰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서 얼마 썼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재난소득 받은 거에서 얼마 썼다. 저도 10만 원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10만 원 제가 쓰는 카드에 그냥 적립돼 있고 그게 우선적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가맹업소에서는. 그러면 그 10만 원은 먼저 차감되고 나머지 이제 쓰는 거는 제 카드로 쓰는 거고, 재래시장 이런 데는 다 되는데 10억, 매출액 10억 넘는 데는 안 되더라고요. 그 웬만한 데 다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어제 재래시장 가가지고 10만 원 카드를 끌고 있는데 보니까 엉뚱한 카드로 해가지고 안 됐더라고. 하나도 안 돼가지고 카드 사야 아침에 전화해보니까 이게 다른 카드는 문자 온다던데 어떻게 된 건데 물어보니까 딴 카드에다가 적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카드 다 썼어요. 왜냐면 3개월 안에 써야 되는데 모르고 또 잊어먹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지금 경기도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지자체에서 시군구에서 10만 원, 도에서 10만 원 해가 전 국민 기본적으로 20만 원씩 줘요. 화성이나 이런 데는 20만 원씩 주더라고, 시에서. 포천인가 이런 40만 원 주던데, 1인당 40만 원. 그럼 1인당 50만 원이면 4인 가족이면 200, 어디요? 아직 안 주겠죠. 나중에 다른 데 다 주는데 안 주기는 좀 힘들겠죠. 모르겠어요. 경기도가 최고 선도적으로 먼저 9일날 받았어요. 9일날 경기도는. 9일날 투표하기 전에. 그게 뭐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자,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투표, 뭐 돈을 주고 이런 거 가지고 신념이 변하진 않던데, 한번 정해지면 그거 가지고 뭐 누가 나쁜 짓 했다 이래도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누구 특정당을 지지하면 그 당이 뭐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 저한테는 그 돈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완전히 뭐 딱 그 신념이 정해지면.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그래서 3기의 차이맥, 3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거짓 부정 정리 찾아보면. 그 다음에 3번. 쌍방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제공. 공탁한 경우, 이렇게 사법고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밑줄 치세요. 동의받아가 아니라 동의 없이 대신에 동의받아 하면 X입니다.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거절할 수, 이게 10년 보장해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5번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대한 동그라미 하십시오. 중대한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여기 한번 있고요. 민법에 취소할 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든 과실이에요. 경미한 과실 다 포함인데 여기만 중대한 과실입니다. 우리 시험에 이게 중대한 과실이냐 경미한 과실이냐 판단해라 그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중대한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판사 여러분들이 뭐 아, 이 사건은 이게 중대한 과실이다 이런 거 판단할 필요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번. 임대인이 기역,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니은.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디귿.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 7번을 기역, 니은, 디귿 3개 중에서 악용한다면 니은을 악용할 가능성이 많죠. 니은이 얼마나 노후되어야 하는지, 얼마나 훼손되어야 되는지, 안전사고의 우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어느 법인지 이런 게 없잖아요. 해석상 애매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많이 악용해요. 리모델링 한다, 나가라. 이렇게 해놓고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고 이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좀 이걸 주인 입장에서 이걸 많이 악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차임 등의 요 8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장에도 이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에 해당되면 10년간 보장해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계약 갱신 요구에 응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고요. 482페이지 차임 등의 정감 청구는 5% 밖에 100분 5, 1년에 5%밖에 못 올린다고 했죠? 그러면 10년간 5%씩 밖에 못 올려요. 그럼 처음에 10년이면 처음에 1억이면 그 다음에 10% 올리면 얼마입니까? 10% 올리는 게 아니라 5% 올리면 1억 500. 또 1년 지나면 1억 500에서 5%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다고 10년 동안 계속. 자, 그 다음에 483페이지. 그 월차임 전환율은 뭐라고 했어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 높은 게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4.5 곱하는 거는 계산기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이거는 계산하는 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냥 이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 가긴 하죠. 학계론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이거 계산하는 건 안 나왔어요. 기준금리 만약 0.75% 곱하기 4.5 하면은 이거 계산기 없으면 하기 힘들죠. 계산기 곱해가지고 나누기 11을 해야 돼. 월로 하려면은 1년이니까 연 12%니까. 자, 그 다음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입니다. 권리금. 뭐 권리금이라는 거는 뭔지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권리금은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세 개를 통칭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영업상 노하우, 영업 권리금, 지리적 이점, 좋은 위치에 있는 거 바닥 권리금, 시설비, 시설 권리금 이 세 개를 통칭해서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만 주는 거지 반드시 주인이 권리금을 내줘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판례는 10년 장사하고 나가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줘야 돼요. 10년 끝났으니까 그냥 나가라 안 된다.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 이거 안 된다고요. 무조건 권리금 회수 기회는 줘야 돼요. 기회를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6개월 동안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을 테니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된다. 반드시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기회는 줘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권리금 보호제도가 법제화되고 나서 세입자들이 오히려 권리금을 더 많이 못 받아 나오는 경향이 있대. 옛날보다. 아무런 규정 없을 때보다. 아무런 규정이 없을 때는 몰래 세입자들끼리 막 받아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합법적으로 주인이 권리금 못 받아가기로 막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한번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기역,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집 건물주가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직접 건물주가 수수해가지고 현 세입자가 권리금 못 받아가도록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니은에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래서 특약에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하지 않기로 함 이런 특약을 했다더라도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주인들이 그런 거 많이 적으라고 그래요. 권리금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 옛날에는 효력이 있지만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디귿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럼 지금 현 세입자가 100만 원에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면 주인이 150만 원으로 월세 올리면 된다 안 된다? 현저하게 올리면 안 된다고 했죠. 50만 원도 올리는 게, 50% 올리는 게 현저한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주변 시세가 150이면 올려도 돼요. 아까 주변 시세 이런 거에 비춰볼 때 현저하게 올리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주변 시세가 150이면 올려도 된다고요? 그럼 150만 원 올리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규정은 없는데 그거 가지고 20만 원 올렸다고 현저하다고 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못 받아가, 권리금 현 세입자 못 받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현 세입자는 주인의 협조를 받아야 돼. 지금 저 100만 원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면 얼마 받을 겁니까? 이걸 알려주면 좋잖아요. 차라리 12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처음부터 구할 때 120만 원짜리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주인한테 물어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그거 왜 묻는데 데려오긴 아니라 데려오지도 않고 뭐 벌써 그거부터 묻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이제 협조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00만 원에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120만 원. 왜냐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얼마 있는데요?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지금 현재 나는 이 100만 원 있다. 이걸 말해야 되죠. 주인이 얼마 받을지를 모르니까. 그럼 말해 100만 원 받는다 했는데 갑자기 너 장사 몇 년 했는데 1년밖에 안 했다. 근데 지금 20만 원 올리면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거의 안 들어와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한 13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하기 쉽지 않다고요. 더 올려버리면. 그 주인 협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그라미 2번.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된다는 이야기죠. 기역에 보니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력,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근데 얼굴 한번 보고 저 옷 입은 거 보니까 월세 안 낼 것 같아. 다른 사람 데려와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 월세 얼굴만 보고 옷 입은 것만 보고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돈 많은지 없는지? 어려워요. 부부 세계에는 보니까 뭐 옷 잘 입고 나오더라고, 돈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50억 그 보상받아가지고, 토지 보상받아가지고 300억 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 버스 타고 왔더라고요. 차도 없고. 그 밥도 돈이 아까워서 못 사 먹어요. 자식들만 좋다고 부모는 못 쓰더라고. 농사만 짓다가 있어 놓으니까. 근데 그 얼굴만 보고 옷 입은 것만 보고 알기는 힘들죠. 어쨌든 이렇게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아직 한 번도 안 보고 처음 얼굴 봤잖아요. 근데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우려가 있다. 아직 위반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위반할 것 같다. 좀 안 위반 안 할 것 같은 사람, 착하게 생긴 사람 데리고 와봐라. 애매하잖아요, 이런 걸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소송해봐야 돼. 소송하는 사이에 이미 6개월 다 지나가 버리겠죠. 그 다음에 D급 보면 이꼴 저꼴 보기 싫다. 나는 이제 앞으로 1년 6개월간 세 안 놓겠다. 동창회 사무실로 쓰겠다 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 줄 필요 없어요. D급. 리얼. 임차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런 착한 임대인은 없을 겁니다. 3번. 임차인이 1항을 위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당시 권리금이라는 건 뭐냐면, 종료 당시 권리금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에요. 4번.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3년이다. 3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동그라미 5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양가로 3번. 권리금 적용 제외. 적용 제외라는 건 또 권리금 보호해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1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가로 안에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이 말은 전통시장은 세입자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준다는 이야기예요. 전통시장이 준대규모 점포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점포는 뭐냐면 백화점 할인 매장. 백화점도 임대사업이잖아요. 백화점 임대사업이죠. 백화점에서는 임대사업 어떻게 받냐면 차임을 판매액의 40%를 먹어요, 백화점이. 그래서 뭐 등산복, 예를 들면 뭐 K2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서 10만 원짜리 팔면 계산은 그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데 카운터 따로 가서 해야 되죠. 그 계산하는 직원만 만약에 뭐 롯데백화점이면 롯데백화점 직원이 물론 거의 비정규직 직원이 많긴 하던데요. 그 반드시 그 백화점에 가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기 매장에서 계산하면 안 되고. 그래야 판매되는 거 40%를 수수료로 임대료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매장 위치를 바꿔버리더라고요. 보름에 1번 정도. 그러니까 권리금 회수계의 보장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 앞에 이런 데 있는 게 훨씬 더 매출액이 더 높잖아요. 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위치를 수시로 바꾼다고 한 달에 2번씩. 그래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계의 보장 못 받는다고. 백화점, 할인 매장. 단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계에 보장된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거 보호 못 받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인천 뭐 부평 지하상가 이런데 지하상가 많아요.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 부산 서면 지하상가 이런 거 많다고요. 이 지하상가는 개인 게 아니라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그 지자체 거라고요. 그런 거는 권리금 회수계의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몇 억씩 주고 막 불법으로 그걸 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전대도 안 돼요. 그 임대차 기간이 얼마냐면은 15년 뭐 20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약하고 한 달에 막 한 20만 원도 안 내요. 원래는 지자체에 점포 하나당. 근데 그게 나중에 몇백만 원 이렇게 막 받더라고요. 그 처음에 임차인이 다시 불법으로 전대 해가지고 다시 세를 나가지고. 그럼 맨 마지막에 그거 들어가는 사람은 월세 주는 거는 상관없는데 보증금까지, 권리금까지 막 몇 억 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회수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외가 너무 많다고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되는 예외가. 아까 8가지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못 받습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다든지 이런 거, 거짓 부정한 막무로 임대차 한 경우, 이런 경우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국유재산 안 되고요. 또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앞으로 사용을 안 하더라도, 또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 안 한 경우도 역시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돼요. 그리고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 되려는 자가 어떻게 하냐고,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임대차를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위반할 것 같다, 그러면 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된다. 그럼 어떻게 돼?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라 하면 6개월 다 지나가 버린다고요. 상가는 6개월 안에 새놓기 쉽지 않아요. 주택은 거래가 좀 잘 되지만 상가는 거래 잘 안 되는 경우 많죠.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상가 투자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굉장히 변동성이 많아요. 상가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공실로 비어있는 경우가 서울에도 지금 20%가 넘는데요. 공실 비어있는 게. 공실 비어있어도 제가 아는 데 보니까 약국짜리인데, 큰 건물에 약국짜리인데 월세가 600이더라고요 2년째 비어있어요 지금. 그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싸게 나가버리면 이제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지, 어쨌든 그냥 비워놓더라도 그대로 그냥 공실로 비워놓더라고요. 월세 600인데 보증금이 뭐 몇 억에 월세 600이더라고요. 약국짜리 좋은 데는 권리금이 10억인데도 있어요. 메디칼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아예 통째로 전부 위에 병원 있고 밑에 1층에 보통 건물주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건물 유치하고 1층에는 약국 하면은 그 전부 다 거기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어떤 분은 마스크 이거 파는데 1,500원 파는 거 남겨먹었다고 뭐 야당 의원은 폭로하고 이러던데, 그 정도 남겨먹는 거는 1,500원 팔아가지고 다 남겨먹어봐야 1,5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약은 그 원값 몇백 원도 안 되는 거 훨씬 더 많이 남겨먹죠. 약은. 약국에서는 마스크 파는 거 별로 재미없다더라고. 그거 팔아봐야 얼마 남지도 않고 또 카드로 끊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그렇게 많이 남겨먹는 건 아니에요. 모든 상품은 다 50%는 남아요. 식당도 장사 잘 되는 반 남는다고 손님이 어느 정도 많이 온다면. 우리 중개업소도 매출액이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순이익은 월세 빼고 뭐 관리비 이런 거 다 빼고 광고비 빼고 직원 있으면 직원 월급 주고 이러면 50% 정도 남아요. 모든 상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파트 이것도 분양가 대비 50% 남아요. 건설회사는. 자, 그 다음에 표준계약, 양가로 4번 표준계약서 작성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리금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말들이 전부. 자, 그 다음에 485페이지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확정일자의 사업자 등록 신청일, 확정일자 받은 날 이런 걸 요청할 수 있다고. 이해관계인은. 자, 그 다음에 486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하고 똑같다. 상가든 주택이든 똑같다.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그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보증금 돌려받는 것과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라 선이행이다. 돈부터 돌려받고 말소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1페이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인데, 공법상 이용제한은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약 350개 정도 있어요. 수변구역,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등등 350개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는데 다 행위 제한입니다. 이용 제한입니다. 그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떼보고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그 중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중에서 거래 규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즉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구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허가 구역에서는 허가 받아야 거래할 수 있죠. 그만 거래 규제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 즉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용 제한인데,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492페이지 동그라미 2번 확인 불가능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 불가능한 사항, 즉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이런 거 확인 불가능하고요. 당연히 묘지의 점유 면적 이런 거 알 수 없죠. 묘 뭐 등기된 것도 아니고 묘 점유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묘 있는 곳 임야를 거래할 때는 분묘기지, 분묘가 몇 기가 있냐, 팔 때 묘 이장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특약으로 적으면 돼요. 비싸게 받으려면 이장해 준다고 할 거고, 이장이 안 되고 묘가 산에 많으면 비싸게 받기 힘들겠죠. 그렇게 개업공개서는 그대로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494페이지까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했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8문제가 올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내용입니다. 지난주 내드린 10문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분들의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8문제인데요. 여기서 반드시 시험에 올해 출제된다고요. 올해 다 개정된 부분이니까. 해설이 바로 밑에 있죠. 그 해설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꼭 좀 풀어보셔야 돼요. 지난주 내드렸던 게 9번 문제가 답이 3번이었죠. 지난주 내드렸던 거 9번 문제 답 3번입니다. 그 문제는 오늘 풀어보셔야 돼요. 다음에 할 시간이 없어요. 또 다음 주에는 문제 따로 내드린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495페이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